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1%대를 기록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. 석유류 가격 하락으로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김장철을 앞두고 채소류는 급등했습니다. 한지영 기자입니다. 통계청은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.3%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2021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.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 3% 아래로 내려온 뒤 5개월 연속 2%대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였고 9월부터는 1%대로 내려오며 둔화세가 뚜렷해졌습니다.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 물가가 1.2% 올라 전체 물가를 0.1%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. 특히 채소류가 1년 전보다 15.6% 오르면서 2022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김장 재료인 배추와 무 등 채소는 50% 넘게 뛰었고 상추도 50% 가까이 올랐습니다. 쌀 가격은 8.7% 떨어지면서 21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. 사과, 포도 등 과일류 가격도 안정세가 이어졌습니다. 석유류 가격은 15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인 마이너스 10.9%를 기록해 전체 물가를 0.46%포인트 끌어내렸습니다. 외식을 비롯한 개인 서비스 물가는 2.9% 오르며 전체 물가의 0.96%포인트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. 밥상 물가와 관련 있는 신선식품 지수는 1.6% 상승률을 나타내며 1%대로 내려앉았습니다. 통계청은 석유류 가격이 크게 낮아지고 과일 가격도 안정되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이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정부는 유류세 일부 환원 조치가 시행되면서 석유류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이번 달에도 2% 이내 물가 상승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SBS 한지연입니다.